첫 오프로드 체험을 겨울철 빙판길에서 했던 헝그리 초이. 그 후로 오프로드에 트라우마가 생겨 오프에 오자도 듣기 싫어서 한동안 오징어 덮밥, 오감자 등을 멀리했다고 합니다. 그런 헝그리 초이의 오프로드 트라우마를 없애주기 위해 지프에서 주최한 오프로드 체험 행사장에 참가했습니다. 신형 랭글러에 관심이 많던 저와 힘겨운 타쿠미가 함께했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지프 행사장 오프로드 체험장입니다. 체험장에 저희가 지금 왔는데, 아, 관심 있는 차 루비콘 신형. 일단은 여기는 오프로드인데 굉장히 구조물이 많고 뭔가 지금 약간 디트로이트 느낌? 이따가 한번 시승을 하면서 과연 오프로드의 강자 지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오! 구독은 땡큐, 좋아요는 살롯, 댓글은 마이 플레저입니다. 이거야 우리가 탈게? 네. 아, 와, 역시 겐지 겐지. 하, 오프 얘는 디자인이 변하질 않아요. 힌지 봐, 힌지. 와, 진짜. 와, 이거 완전 실내도 넓어요. 그냥 넓은 게 아니라 많이 넓은데, 어, 뒤에 좌석이 어, 트렁크랑 연결되어 있네요. 이거 참, 이거 침 좀 놓자. 어떻게 열어? 어떻게? 뭐야, 이 트렁크 이거밖에 안 열려요? 이거 열리나 말아 이거. 아, 이렇게? 오, 오 넓다. 오. 이건 뒷좌석인가요, 트렁크인가요? 이게 프레임이잖아. 얘가 벗겨져? 아닌가? 아, 아닌 것 같아요. 위에 천장에 소프트탑이라서. 오, 근데 이거는 되게 편하다. 유리 깨질 것 같아요, 갔다가. 진짜 무거워. 야, 이건 되게 편한데? 근데 공간이 많이 필요하네, 트렁크 열라 그러면. 네. 그러니까 가차에 붙이면 얘하고 닿잖아. 마초적인 느낌이 확실히 있다. 유리만 열리죠. 이게 내가 알기로는 지프가, 자세히는 모르겠죠, 이것들이 다 어차피 소모품으로 알고 있거든. 그래서 긁으면 그냥 띄어갖고 수작업으로 붙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뭔가 좀 마초적인 느낌이 많이 나고, 아, 너무 타고 싶어 이거. 잠깐만. 클라이밍 하는 것 같아. 이게 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약간 도주명이라긴 그렇고, 이 문도 굉장히, 무슨, 뭐지 이거는? 빼고 문짝을 위로 해서 뺄 수 있을까? 문짝 빼고 타더라고요. 이거 풀러서 들으면 빠져 이거. 진정한 오픈카. 근데 어우, 역시 미국 감성. 얘는 사고차 감별하기도 쉬워. 그냥 통째로 문짝 교환하면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어차피 빠지는 거면. 깨알 디테일. 이건 뭐야? 아, 지프, 지프. 와, 휠. 그리고 이 범퍼가 순정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게 순정이 되나? 이거 사고 이거 안 되는, 내가 알기로 이거. 세게 한번 팍 쳐보세요, 아픈가. 안 아파. 안 아파. 에이. 안 아파? 오늘 지금 앞에 서 계시니까 차 높이가 거의 가슴 이상이에요. 측면에서 치면 바로 그냥. 야, 얘 이것도 있어. 깜빡이? 옵션 한번 볼까? 지프란 차는 제가 처음 타보는데, 우선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핸들 열선. 아, 핸들 열선이 있다고? 이런 차에 우선 열선이 있을까 생각이 안 나는데, 열선 시트. 그 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스마트 크루즈? 크루즈도 뭐 위아래 뭐 거리 감지하는 버튼이 있고요. 크루즈 버튼이 있고요. 속도 사진성 설정할 수 있고, 당연히 블루투스 있고. 계기판은 되게 귀엽게 생겼네요. 조금 해가지고. 나머지는 이거, 여기 창문이 여기 있네요, 가운데. 앞좌석, 뒷좌석. 앞에는 오토, 뒤에는 수동. 창문은 이제 잠그는 장치랑 열리는 장치. 시거잭, 미디어. 잠깐만, 특이한 게 하나 있는데, 왜 기어가 두 개야? 이거는 이제 이륜, 사륜, 오토, 기어 변경하는 거고, 이거는 이제 기어봉인데, 여기 깨알 같은 지프 로고. 이게 신형 차량이고,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된다고 들었는데, USB-C 타입이 들어가 있네요. 이걸 지원한 차는 제가 처음 봤어요. 억스 1, 2, 3, 4가 있는데, 억스가 4개란 얘기인데, 스웨이바가 있고, 앞에 리어. LD네, LD. 뒤에 오프링만 할 수도 있네요. 여기 스피커인가, 이거는? 앞에는 스피커가 없네요. 문짝에는 스피커가 없고, 대시보드에 스피커가 두 개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신기한 거 하나 더. 천장 오픈, 전동인 것 같아요. 전동 오픈. 시동 걸어볼게요. 와, 천장 오픈 감이 썬루프랑 비교도 안 되고. 그리고 일단 전동이라는 게 괜찮은데? 굉장히 차도 예쁘게 나왔고. 자, 이제 한번 그러면은, 자, 지프 시승. 자, 드디어 경반분교 오프로드를 극복할 것인가. 야, 현타 너 타. 자, 지금 여기에는 타쿠미, 그리고 여기는 힘겨운. 거의 말은 많이 하는데 거의 다 잘리는. 오라. 뒤로 오진. 길을 못 찾아. 자, 수도. 아니야, 이쪽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 길을 잘 몰라서 이해를 해주셔요. 긴장한 것 같아. 운전도 막 어리거리 되고 있어. 수도! 아니, 옆에서 말하니까 안 들려요. 아니, 저 차가 지금 먼저 지나간다는 것 같아요. 그대로 쭉. 핸들 드시고요.
너무 멈췄어. 자기 차. 레일을 한번 운전해보셨어요? 이제 노란선 보이시죠? 네. 노란선이 딱 접지가 되게 이쪽 바퀴에서 올라가셔야 됩니다. 자, 이제 가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프로드 트라우마를 빨리 극복 한 것인가? 네, 여기 경사는 약 한 25도에 30도 정도. 자, 롤라를 밟았습니다. 갈 수 있을 것인가?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어. 야, 씨. 안전벨트 때문에 나가지. 뭐예요? 안 내리고 싶지 않냐? 야, 왜 올라가지를 못해? 아니, 땅이 안 보여서. 그렇지. 땅 자, 야, 너무 오른쪽으로 붙었었어. 아니, 이쪽도 끝이에요. 아니, 오른쪽으로 너무 붙었어. 살짝 왼쪽, 살짝 왼쪽. 여기서 지금 이게... 오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천천히 가는데. 이게 밖에서 보는 거랑 다르게 이게 막상 실제로 해보니까 생각보다 보는 것보다 어렵네요. 내가 그냥 안에서 볼 때 이거 왜 못하지 했는데 악셀 컨트롤을 너무 세게 하면 스베르 나버리고 그 다음에 너무 살살하면 못 나와 버리니까 토크 조절을 발로 해야 된다니까. 자, 여기는 또 느낌이 달라. 이렇게 눈으로 보기에는 한 15도 좀뿐이 안 돼 보이는데 막상 올라타봐 그럼 되게 끼운다. 그죠? 되게 끼우지. 와.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수평입니다, 현재. 와, 이게 각도가. 이게 실제로 차에 타면은 이런 느낌이 나요. 이게 자, 그 영상으로는 잘 그렇게 안 보이는데, 와. 앞에 인스트럭터 분이 잘 안내를 해주시고 계시는군요. 너 오프 처음 운전해보지, 그럼? 저 완전 처음이에요. 자, 얼굴이 지금 사색이 돼서. 무서워. 아, 얘네 둘 다 지금. 아, 이게 바깥에서 보는 거랑 실제로 운전하는 거랑 달라요. 절제 수도. 스웨이바 블리시. 네, 스웨이바. 네. 스웨이바는 스테빌라이저 기능을 하는 링크로 좌우 경사폭이 심할 경우 스웨이바를 분리하여 차체의 요동을 줄여주는 기능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안 높아 보이는데. 와, 이게 상당히. 근데 이게 너무 쉽게 지나가는데? 이거 저 사실 첫 번째 게 가장 무서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헝그리 초이의 운전을 보면서 비웃고 있습니다. 오! 이게 문짝을 떼면 아래 보기가 좋네. 이게 안전벨트 걸려서 이게 안 보여요. 아, 그것도 그렇다. 아, 맞다. 어떻게 그러면 바로 한 바퀴 더 가능한가요? 네네. 그러면 옆에 타시고 설명을 좀 해주시고. 네. 막상 해보니까 많이 무섭네요. 네, 무섭죠. 네, 안녕하세요. 분당한 제시장에 정현 대표 갑니다. 네, 학교 동생이 1년생. 아, 친한 동생이. 야, 이번엔 잘 탈 수 있지? 아, 그럼요. 아까는 제가 겁먹어서 이제 한 건데. 알았어. 뒷자리가 한 지금 5cm 정도 넓어졌어요. 이 스웨이바가 어떤 건가요? 이제 밑에 대우 이제 분리시키는 시스템. 이게 바퀴가 따로따로 놓을 수 있게. 그렇죠. 아, 네. 뒤에도 따로 에어컨이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자, 과연 우리의 헝그리 초이 오프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것인가? 전문 인스트럭터와 함께하는 주행. 자꾸 말 시키지 마세요. 화이팅! 야, 정신 좀 차려. 지금 촬영 중이야. 재밌어?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사륜 오토에 두면 자동적으로 자기가 분배를 해주는 건가요? 이제 그냥 사륜차도 1번 주행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고. 아, 네네. 그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란선은 바로 옆으로 진입하시면 됩니다. 천천히, 천천히 올라가야죠, 진짜. 근데 이 밑에 롤링 보이시죠? 바퀴 미끄러지고 있어요. 네. 이게 경사로 밀린 방지도 있나요? 네. 악셀레이터를 스며시 이렇게 밟아야 됩니다. 여기 지금 네. 안전장비가 꺼졌는데 얘 맞는 거죠? 네, 그냥 브레이크 놓으시고 내려가신다. 떼시. 완전 떼고 있는데, 오. 네. 와, 아무것도 안 밟고 있는데 지금 알아서 가네요? 네. 와. 이게 이제 눈길 내리막 주행 때 좀 괜찮아 보도록 보시고. 그 지금 사륜 오토에서도 약간 이제 좀 핸들이 좀 뻑뻑하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네, 맞아요. 핸들이 많이 무거워졌고. 이게 다른 일반 SUV 승용차들은 이게 내리막 경사 보조를 써도 속도가 꽤 붙거든요. 네네. 속도 조절도 할 수 있어요, 얘 같은 경우. 거의 1km, 2km 정도에서만 조절이 되고 따로 뭐 속도가 더 늘거나 하진 않네요. 네. 얘도 천천히 올라가겠습니다. 천천히. 지금 이 정도가 몇 정도 경사 각도가 나오는 거죠? 얘가 지금 이제 롤링이 지금 15도 정도로. 15도. 네. 16도까지, 17도. 그 얘가 원래 지금 45도까지는 가도 상관이 없거든요. 아, 얘는 그래서 한번 해봤으니까 확실히 조금 적응이 됐는지 좀 낫네요. 자, 여기서는 모양이 좀 다르게 생겼는데 왼쪽 오른쪽이 달라요, 울퉁불퉁하게. 네네. 여기서 이제 스웨이바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오버랜드는 없고 이제 루비콘 모델만 있는데. 네. 스웨이바가 누르면 깜빡깜빡하네요. 네. 이제 얘가 이제 알아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스웨이바가 작동을 합니다. 그때 이제 작동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스웨이바가 작동을 안 하면 좌우로 타이어가 들리죠. 접지력을 잃는 거죠. 왼쪽이 먼저 올라갔고요.
일반적으로 뭐 네. 그랜드 체로키 이런 차량들은 타이어가 뜨죠. 네. 근데 이 이제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떠도 잘 가긴 가더라. 네. 제들도.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세베라가 좀 치기 치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랭글러 차는 그런 건 없으니까. 오, 이게 이것도 경사가 만만치 않아요. 8도, 네, 네. 10도까지 올라가네요. 얘도 앞에 전방 센서가 있죠? 네, 있습니다. 자, 첫 오프로드 주행 어떻습니까? 아, 이게 뭐 생각했던 것보다 쉽고요. 좋습니다. 아주 좋았습니다. 아, 처음에는 긴장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네. 두 번째 잘하시네요. 잘한다는 기준이 네. 지금 당장 이 차를 가지고 네. 빙판길도 가능한가요? 얘는? 아, 빙판길은 아직 여름이잖아요. 뭐 빙판길은 아직 멀어. 예, 고생하셨습니다. 분당전시장 정현 대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제가 이제 경방분교에서 굉장히 겁쟁이로 돼 있다가 지프 체험장에 와서 타봤는데 뭐 오프로드 아무나 할 수 있을 정도로 차가 너무 잘 나왔고 이 정도면은 너 개소리 안 된다. 사실 많이 무서웠어요. 이게 올라가는데 앞에도 안 보이고 뒤로 밀리고 많이 무서웠어요. 자, 오늘 여기 기흥에 있는 지프 행사장에 와서 뭐 저는 운전을 안 해봤지만은 경차장도 하고 헝그리 초이에 아, 이 오프의 맛이죠 이게. 일단 헝그리 초이의 트라우마가 극복이 됐다 그러니까 다음 우리 새로운 오프차를 가지고 실전을 헝그리 초이와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기 뒷자리를 탔어야 되는데 아, 아쉽네. 여자하고도 은근히 잘 어울린다. 랭글러 구형 버전 2도어짜리 여자가 타고 내리면서 긴 생머리가 날리는데 김경호 이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여자. 아니 김경호도 여자 머리잖아. 미니스커트 입었는데 하얀색 미니스커트 딱 하나 부르는 거지.